12일부터 이틀간 6.1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150만 도민을 이끌 강원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특히나 높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부터 이광재, 김진태 두 명의 도지사 후보가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양보 없는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12일 오전 일찌감치 본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로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후보 등록 첫날, 선관위를 찾은 양당 후보들의 표정엔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마지막 선거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영혼을 불태워서 일하겠습니다. 강원도를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예비라는 두 글자를 떼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이고요. 이제 드디어 정식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앞만 보고 제대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선거 전략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후보는 비슷하지만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일자리와 교육, 노인 정책의 차별화를 통해 강원 도민들의 민심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쟁뿐만 아니고 세계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글로벌 강원도, 존경받는 강원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손흥민 축구선수 같은 일을 잘하고 팀워크 강하고 글로벌 강원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진정성을 담은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지역별로 촘촘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부드러운 남자라는 것. 제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을 도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두 명의 도지사 후보는 지역을 돌며 표밭 따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강릉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정책 공유에 들어갔고 김진태 후보는 춘천에서 도시락공사와 함께 풍물시장 등을 돌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원 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본 후보 등록을 마친 모든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 양일 동안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